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스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저는 스트레칭 대신 근육을 늘리면서 사용해주는 운동을 많이 보여드린다는 거겠죠. 그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안쪽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붙어있는 근육들은 수축할 때 손을 이런 식으로 손목을 당기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반대쪽으로 손목을 꺾어주면 이 근육은 그냥 릴렉스한 상태에서 늘어나기만 하겠죠. 근육의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죠. 하지만 제가 스트레칭 되는 오른손으로 손목을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반대손으로 그 손목을 뒤쪽으로 제쳐주면 근육은 사용이 되면서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원심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오늘 보여드릴 이제 아킬레스 건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종아리 스트레칭을 할 때 아킬레스 건의 뻣뻣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원심성 운동을 했더니 아킬레스 건을 구성하는 콜라겐 섬유들에 좀 더 탄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스트레칭 동작에서 근육을 사용해 준 것과 사용해 주지 않은 것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것과 함께 미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 논문 결과에 따라 오늘의 주제 아킬레스 건병증을 어떻게 재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킬레스 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근육과 뼈 사이에는 힘줄, 건이라는 구조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힘줄은 근육의 길이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높이뛰기를 할 때 생각해보시면 무릎과 발목을 살짝 굽히면서 내려갈 때 종아리 근육은 늘어나면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런 동작을 한 다음에 뛰어오르면 그냥 무릎을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오를 때보다는 좀 더 높게 뛸 수가 있죠. 힘줄에 저장된 탄성력이 근육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늘어났다 갑자기 수축하는 동작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거나 힘줄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힘줄을 구성하는 콜라겐 섬유가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럼 미국 스포츠의학 저널에서 제시한 재활 운동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적인 운동입니다. 자, 서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를 드는 운동을 힐 레이즈 또는 카프 레이즈라고 하는데, 끝까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 정도만 올라간 상태에서 45초를 버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45초, 이런 식으로 5번 반복을 해주시는 건데, 이때 무게 하중은 본인 체중을 기준으로 최소 70%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근육의 길이에 변화가 없이 운동을 할 수 있고,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이 운동 자체를 함으로써 통증이 경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서 하시는 게 힘드시면 앉은 상태에서 허벅지에 팔꿈치를 올려서 체중을 실어주시거나 하면서 조금 조절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동은 건 재활의 뭐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운동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근육을 사용하면서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자, 3세트 15회 반복을 기준으로 하는데, 발볼을 계단 끝에 딛고 올라서서 올라갈 때는 두 발, 내려올 때는 건 병증이 있는 발, 그러니까 아픈 발로 선 상태에서 3초를 세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 세트 끝나면 2분을 쉬어주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무릎을 펴고 하는 것과 제일 오른쪽 그림에 나오는 무릎을 굽히고 하는 동작이 있는데, 무릎을 펴고 3세트 하신 후에 5분 쉬고 무릎 굽히고 3세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두 번씩 12주 동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그리고 작은 범위에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3초가 아니라 5초, 그리고 계단이 아니라 평평한 바닥에서 먼저 해보시고 괜찮으면 정석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법 또한 하실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서 본인의 페이스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웨이트가 필요한 운동입니다. 대신 이 운동은 일주일에 세 번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똑같습니다. A 그림은 이제 무릎 위에 웨이트를 올린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올릴 때 3초, 내려갈 때 3초,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B 그림은 서 있는 상태에서 웨이트를 어깨에 올리고 마찬가지로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C그림도 A그림처럼 앉아서 하는 운동인데, 무릎을 펴고 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15번 정도 들 수 있는 무게로 3세트, 두 번째, 세 번째 주는 12번 정도 들 수 있는 무게로 3세트, 그렇게 12주 동안 세트와 무게를 천천히 늘려나가시는 겁니다. 세트 사이의 휴식은 역시 한 2, 3분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신 웨이트 운동과 제가 말씀드린 근육을 늘리면서 사용하는 운동을 비교해보면 두 가지 운동의 효과 자체는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토론한 바로는 정적인 운동과 근육을 늘려주면서 사용하는 운동을 먼저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파 죽겠는데 이제 뭐 무게를 들고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거를 안 해보신 분들은 쉽게 따라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제안드리는 운동법은 이렇습니다. 종아리 근육 풀어주기, 그리고 정적인 운동, 그리고 근육을 사용하면서 늘려주는 운동. 웨이트 운동이 더 좋으신 분들은 웨이트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리액티브 건병증 또는 인서셔널 아킬레스 텐디노파티라고 해서 아킬레스 건이 뒤꿈치 뼈에 붙는 자리에 그 아킬레스 건병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종아리 근육 풀기와 45초 버티기 운동을 2-3주 정도 해주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시고 서서히 원심성 운동, 그 근육을 사용하면서 늘려주는 운동을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칭은 정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건에다가 하는 초음파, 레이저, 마사지, 침, 주사치료 등등 모든 그런 치료들은 다 플라시보 효과만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힘줄의 회복에 필요한 콜라겐 합성은 오직 힘줄에 걸리는 부하가 생길 때, 즉 운동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 플로어를 퀴놀론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물의 부작용으로 아킬레스 건병증 또는 뭐 다른 건병증, 뭐 근육 문제, 신경 문제, 관절의 손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손상된 힘줄은 재활이 상당히 힘들다고 하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킬레스 건의 재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이소. 주변에 공유도 좀 해주이소. 좋은 하루 되세요.